제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들어오고 나서 항상 좀 비판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청와대 정권에 대해서 박수를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만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윤 대통령님이 네. 이제 의사를 네. 증원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네, 네, 네. 이게 진짜 실제로 이루어질지 이번 발표로 인해서 윤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공지 한번 받아볼게요. 야.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주변에 뭔가 참모분들의 뭔가 이렇게 전략 전술이 들어간 정책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반발은 굉장히 강하겠지만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한번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의사 단체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못했었는데 변호사 쪽도 이렇게 한번 증언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도 반발이 심했고. 왜냐면 그때 법률 서비스가 너무 이제 일반인들이 뭔가 접근성이라든지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그쵸? 변호인, 이제 관련 이제 법무사분들이 이제 증언 확대를 했는데, 밑에 댓글을 달아오셨다고요. 이제 요번에 의사 이제 그런 사태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단 게, 월급은 솔직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다. 하지만 이제 법률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편리성과 가격 경쟁력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딱 댓글을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그거에 딱 똑같은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참 잘 돼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몰림 현상이 있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 가학고 같은데도 진학을 마른 가학고를 하고 전부 다 의대로 진학을 하니까 법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학고 가면은 의대에 취학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뭔가 엘리트주의적인 역할도 그런 이제 욕심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흐름도 놓칠 수 없다. 사람이니까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쏠림의 형상이 너무 이제 명확하다는 거죠. 돈이 되는 이제 과목에 너무 몰리고 돈이 안 되고 이제 업무량이 힘든 뭐 소아과라든지 그렇죠?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이런 편차가 너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증언으로 이제 좀 이제 메꾸겠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제 좀 힘을 펼치는 건데 의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들어오고 나서 항상 좀 비판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좀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일본에 대한 오염수 처리라든지 다양한 뭐 형태에 대해서 좀 비판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진짜 이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청와대 정권에 대해서 박수를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만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엘리트주의에 맞서는 진짜 긍정적인 이렇게 우리 정부의 대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만약 이게 시행이 된다면 아무튼 이거는 좀 추진력 있게 꼭 추진을 하셔서 지지율의 변화에서도 아까 오반기를 뽑았듯이 상승률이 있다 하시거든요. 지금 뭐 30% 내외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뭐 청와대에서 이러한 정책을 발의할 때 지지율이 낮으면은 좋은 정책을 발의해도 힘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영향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시니까 꼭 의사 증원 확대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공백이 생기지 않기를 하려 드는데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